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오늘은 관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저하고 같이 해보시죠. 유튜브 보면 관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저도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관상이란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가 관상을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기룡화복을 점치는 것이죠. 개인의 운명을 감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운명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떨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것은 얼굴하고 체상을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겉을 보고 그 내면을 살펴보는 게 바로 관상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인술입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떠한 운명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 왕들이 이 관상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도 하셨고요. 그래서 삼국지에 제갈공명 같은 경우는 관상을 굉장히 잘 봤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회사라는 것은. 제가 회사의 오너입니다. 그러면 신입사원들을 면접을 보겠죠. 그러면 관상을 보고 면접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살펴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밝고 생김새도 둥그럽고 체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을 무슨 부서에 넣을 것인가? 이런 사람 같으면 영업부가 맞죠. 이렇게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어느 부서에 맞는지를 살펴보는 게 바로 용인술입니다. 정치인 같은 경우는 정치가들은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맞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어느 장관, 국방부 장관에 맞는 것인지, 행안부 장관에 맞는 것인지, 국토부 장관에 맞는 것인지, 총리에 맞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관상을 보고 이 사람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살펴보는 게 바로 관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 지도층, 오너, 정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이 관상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만 사람은 마음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자신을 포장을 합니다. 동물들은 절대 포장을 하지 않죠. 사람만이 자신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단지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오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겉모습을 보고 그 내면,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다운 관상이죠. 그래서 겉모습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겉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자꾸 길러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린 저도 사실 그것을 살펴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용인술,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호를 하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해야지만 나와의 관계, 우리들과의 관계를
잘할지 못할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관상입니다. 그래서 이 관상은 단순하게 기룡화복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